지금부터 홍합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합초는 이렇게 깐 생홍합이 지급되고요. 생강, 마늘, 파, 그리고 고명으로 올라갈 차, 간장, 설탕, 참기름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합을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홍합을 손질을 하면서 이 불에다가 물을 올려서 홍합 데칠 물을 먼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홍합을 손질하기 전에 냄비에 데칠 물을 먼저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홍합 살 안쪽에 보면 이렇게 그 바위에 돌에 붙어 있는 그런 그 털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제거를 해주시고요. 혹여 홍합 껍질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잔털 같이 이런 게 보이죠?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손질한 홍합은 찬물에 한번 헹궈서 체에다가 이렇게 받쳐놓겠습니다. 홍합을 손질을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들어갈 채소를 준비를 할 건데요. 대파는 한 2cm 정도 길이로 이렇게 통으로 잘라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마늘도 다지는 것이 아니라 편으로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깐 다음에 마찬가지로 편으로 썰겠습니다. 마늘과 같이 생강도 편으로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홍합을 넣어서 살짝 탱글탱글한 홍합 살에 탱글탱글할 때까지 살짝 데쳐주겠습니다. 홍합살을 데쳐서 놓으시고요. 자, 홍합을 조리를 조림장을 먼저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2큰술을 넣어주시고요. 설탕 1큰술 그리고 물 2큰술을 넣어서 먼저 바글바글 끓여주시면 홍합초 조림장이 바글바글 끓으면 데쳐서 홍합을 넣고 졸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양이 적기 때문에 냄비 한쪽을 이렇게 몰아서 졸여주겠습니다. 자, 홍합이 졸여지는 동안에 저는 잣가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A4 용지에 잣을 가져서 홍합초 위에 올릴 잣가루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잣가루를 만들어 주시고요. 잣가루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이렇게 홍합이 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홍합이 이렇게 졸여졌으면 이제 향채를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니까 생강. 편으로 썬 생강을 넣어주시고요. 네, 마늘 편으로 썬 마늘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대파 통으로 썬 대파를 넣어서 다시 한번 돌려주겠습니다. 자, 국물이 한 큰술 정도 이렇게 남겨질 때까지 홍합을 졸였으면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기름을 넣으시고 불을 꺼주겠습니다. 국물이 조금 보이고 윤기가 나는 홍합초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합초를 완성하였습니다.